1000년 전 백두산 깊은 곳에 있던 흑룡이 불칼을 휘두르며 하늘로 솟구쳐 올라왔다. 마을은 불타고 곡식은 메말라 더 이상 백두산 자락은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됐다. 그리고 1000년 전 만주 대륙에선 왕조의 운명을 건 거란과 발해의 마지막 일전이 치러진다. 백두산 천년 화산 폭발은 역사 기록 어디에도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지금 백두산 천년 화산 폭발은 과학으로 부활했으며 그 속에 묻혀있던 발해의 유물들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 발해와의 치열한 전쟁에서 유동보를 점령해 승기를 잡은 거란의 15만 대군은 발해 제2도시인 부여부 공략에 나선다. 발해는 부여부에 3만의 군사를 급파했지만 또다시 거란에게 패하고 만다. 거란 족장 아율보기는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곧바로 발해 수도인 상경성으로 자신들의 주력 군대인 기마 부대를 앞세운 채 밀고 들어간다. 700km에 달하는 거리를 단 6일 만에 돌파한 거란은 발해 수도 상경성을 포위한다. 고구려에 이어 만주 대륙을 지배했던 발해는 이로써 멸망을 고한다. 이것이 승자인 거란이 기술한 발해 멸망의 유일한 기록이다. 그리고 1000년 뒤 둘레만 46km에 달하는 토하다호는 해발 400m에 위치한 산정호수다. 우뚝 솟은 산악지형이던 이곳에 천년 전인 지난 915년 마지막 화산 분출이 있었다. 그 이후 산정 부근이 움푹 패이면서 지금의 호수가 완성됐다. 70을 넘긴 노학자는 일본 화산 연구의 권위자다. 그는 토하다호를 만든 거대 화산 분출 이후에 일본 화산에서는 볼 수 없는 대륙의 화산재들이 이곳까지 날아와 쌓였음을 처음으로 증명해냈다. 두께 수 센티미터에 달하는 밝은 띠가 길게 층을 이루고 있는 것이 보인다. 노학자는 이것이 천년 전 1000km 밖 백두산에서부터 날아온 화산재라고 주장한다. 이게 백두산의 문화라는 것을 알고 백두산과 거기까지의 거리가 1000km를 超えてますよね. 1000km 거리가. 이를 정제하자 일본 화산재에서는 볼 수 없는 유리 성분의 빛이 난다. 지바 교수는 최근 백두산에서 날아왔다는 이 화산재 분석에 몰두하고 있다. 광학 현미경으로 들여다보자 화산재의 깨진 면이 둥근 원의 형태를 보인다. 화산이 거대한 폭발을 일으키면 높은 온도 때문에 용암이 거품처럼 터지면서 생겨난 것이다.
둥근 모양은 곧 화산의 거대 폭발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거는 마그마가 붙을 때의 온도에 의해 이런 온도의 차이에 의해 되기입니다. 발해 멸망기인 이 시기 주변 유적지엔 백두산에서 날아왔다는 백색의 화산재를 곳곳에서 볼 수 있다. 10세기 백두산 화산의 강력한 폭발의 증거물들이 일본에서 발견된 것이다. 두 교수의 연구를 종합하면 10세기 백두산에서 분출한 화산재가 1000km가 넘는 거리까지 날아와 일본 북부 전역을 덮은 것이 된다. 6월이 돼서야 백두산 자락엔 조금씩 봄 기운이 찾아든다. 해발 2,750m 백두산 정상. 하지만 천지는 여전히 눈과 얼음의 세상이다. 천지에서 솟구쳐 올라오는 상승바람을 탄 눈보라가 매섭다. 이곳 천지는 아직 한겨울이다. 천지 주변을 병풍처럼 둘러선 봉우리마다 노랗고 까만 돌이 층을 이루며 두텁게 쌓여 있다. 백두산에선 자그마한 봉우리지만 이 돌의 높이는 얕은 산을 이룬다. 이것은 5천년과 1000년 전 화산 분출 때 쌓인 것으로 노란색은 5천년 전, 그리고 까만색은 1000년 전 폭발의 흔적들이다. 윤성혁 교수는 지금 까만색인 1000년 전 화산재에 주목하고 있다. 폭발 당시 마그마의 엄청난 온도와 압력으로 생기는 기포 때문에 부석은 솜처럼 가벼워 물에 뜬다. 윤 교수는 이 부석이 천년 전 일본을 뒤덮은 백두산 거대 폭발의 명백한 증거라고 말한다. 이 부석은 약 천년 전에 백두산에서 마그마로부터 많은 휘발성 성분을 함유한 상태에서 부석의 덩어리로 폭발적으로 분출하면서 부석 덩어리들이 서로 부닥치면서 아주 미세한 화산재로 깨어져서 그 화산재가 상층 25km 이상 상승하고 멀리 일본에까지 날아간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거대 분화의 기록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10세기 천년 거대 분출의 뚜렷한 증거는 바로 하늘의 연못이라 불리는 천지 그 자체다. 중국 국가지진국의 웨이 박사는 지금의 천지가 10세기 거대 분화 때 완성됐다는 결론을 내렸다. 5천년 전 화산 폭발과 함께 작은 천지가 만들어졌다. 그 이후인 천년 전 엄청난 양의 화산재가 공중으로 분출되면서 백두산 중앙에 내려앉아 지금의 천지가 완성된 것이다. The original elevation of that time about 3,500 meters above sea level. And now after the eruption, the elevation changed 1000 meters below. 1월 백두산 천지는 흰색뿐이다. 백두산의 높이는 2,750m. 천지는 이보다 500m 낮은 2,200m다. 천년 전 거대 폭발 전의 백두산 모습으로 가보자. 대략 1000m 높이의 산봉우리가 천지에서 솟아올라 있다.
화산 분출 전 백두산 주변에서 살던 사람들은 이런 모습의 백두산을 보았을 것이다. 3000m가 훨씬 넘는 높은 봉우리는 지금의 백두산과 또 다른 내역물을 담고 있다. 산은 사계절 눈이 쌓여 두터운 빙하로 얼어 있다. 무더운 한여름에도 백두산은 매서운 추위로 사람들의 접근을 허용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1000년 전 어느 날 백두산은 땅속에서 차오르는 뜨거운 마그마의 압력을 견디지 못해 터져버린다. 이때 폭발로 산 정상 부위가 모두 날아가 버렸다. 하늘과 온 대지가 화산재로 뒤덮였지만 그 폭발의 파괴력은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고구려가 멸망한 지 30년. 당나라에 끌려와 있던 대조영은 말갈의 걸사비우 무리와 함께 고구려 유민을 이끌고 동쪽으로 탈출을 감행 중이다. 그들은 당나라 여황제인 측천무후의 토벌 명령으로 벌써 몇 달째 쫓기고 있다. 이미 한 차례 전투에서 승리한 당나라 토벌군의 추격은 청문령을 넘어 계속된다. 이때 대조영은 특유의 용병술로 고구려 부흥운동에 목말라 있던 유민들의 갈증에 불을 붙인다. 더 이상 달아날 곳이 없는 고구려 유민들과 당나라 토벌군과의 전투는 하지만 그리 오래가지 못한다. 토벌군은 유민들의 거센 저항에 결국 도망자의 신세가 돼 당나라로 달아난다. 이후 대조영은 지금의 길림성 동무산에 도읍을 정한 뒤 귀속해오는 고구려 유민과 말갈인들을 주축으로 세력을 확장해 나간다. 고구려 유민들이 세운 발해는 동북 지역의 흑수 말갈까지 복속시키는 등 우리 민족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지배한 동북아의 강국이 된다. 그 영토는 고구려 시대의 영토보다도 약 1.5배, 신라 이른바 통일신라보다도 한 3배 내지 4배 되었던 영역을 가지고 있었던 왕조입니다. 동쪽에 번성한 나라라는 이 네 글자는 당시 발해의 세력을 잘 말해준다. 하지만 926년 1월, 건국 229년 만에 발해는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진다. 기상청 슈퍼컴퓨터를 통해 1000년 전 백두산 화산 폭발물이 어떻게 1000km나 떨어진 일본까지 날아갔는지를 분석했다. 한반도 주변은 빨간색의 편서풍이 서에서 동쪽으로 불고 있다. 이 편서풍 시뮬레이션에 백두산에서 화산재를 분출시켜 어떻게 확산됐는지를 지켜보자. 편서풍이 강한 겨울철엔 백두산 화산재가 고스란히 동쪽인 일본으로 향한다. 하지만 편서풍이 약해지는 여름철엔 화산재의 방향은 북쪽으로 향한다. 즉, 1000년 전 백두산 분화는 계절적으로 여름보다는 편서풍이 강한 겨울철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곳에서는 동해 깊은 바다에서 건져올린 토양이 보관돼 있다.
백두산 화산재의 두께가 일본 육지보다 두 배 정도 두터운 5cm에 달한다. 일본とか 일본 기견とか 이런 데서의 화산바이를 調べていますけれども, 5cm という 규모와 상당히 厚い 方になります. ですから 噴火としては 十分に 大きかった. 백두산에서 분출된 화산재 가운데 무거운 것들은 동해바다에 떨어지고 가벼운 것일수록 편서풍을 타고 점점 더 멀리 날아갔음이 증명된 것이다. 백두산 천년 분화와 그 영향에 대해 연구 중인 타니쿠치 교수는 그 폭발이 지난 2000년 이래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규모라고 말한다. 他の大規模な火山噴火の噴出物の量、これはきちんと調べているわけですけども、そういったような量とですね、白頭山の10世紀噴火を比較してみますと、やはり1位、2位を争う規模であったということ、これはもう間違いないだろうと思います。 문제는 정확한 폭발의 시기를 알아야만 발해 멸망과의 관계를 풀 수 있는 열쇠를 가질 수 있게 된다. 폭발적으로 분출된 화산재는 산 경사면을 따라 빠르게 흘러내린다. 화산 폭발 가운데 가장 치명적이고 파괴적인 이물질은 빠르게는 시속 700km를 달린다. 이 화쇄류를 만나면 피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수백 도에 달하는 온도 때문에 부딪히는 모든 것은 남아나지 못한다. Sometimes 100 or 200 kilometers an hour. And they will travel for maybe 4 to 10 kilometers from the volcano. And they are very, very hot, temperatures of 300 or 400 degrees, and they destroy absolutely everything in their path. They're very destructive. 현재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화산 가운데 하나인 메라피는 지난 2006년 여름 화쇄류를 쏟아냈다. 이 화쇄류가 지나간 계곡엔 수십 미터에 달하는 깊은 웅덩이가 패여 있다. 산 아래에 있던 집들은 모두 파괴됐다. 화쇄류를 만나는 순간 나무 껍질은 수치로 변하며 이것의 연대를 측정하면 화산 폭발의 시간을 알 수 있다. 백두산 부근에서 천년 전 화산 폭발 때 탄화목이 된 삼나무를 입수했다. 탄화된 껍질의 보존 상태가 지금껏 발견된 것 중 가장 양호하다. 지금까지 백두산 탄화목을 이용한 분석 결과는 수십 년에서 길게는 수백 년까지 오차를 보였다. 이 삼나무의 분석 결과 백두산은 911년에서 946년 사이에 폭발했다. 926년이 발해 멸망의 해인 것을 감안하면 발해 멸망 전 10년, 멸망 후 20년 사이에 백두산이 폭발한 것이다. 하지만 화산 폭발의 오차를 이보다 좀 더 압축할 수는 없을까? 일본 기력엔 939년 1월에 원방에서 공진, 즉 멀리서 큰 울림이 들렸다고 기록돼 있다. 이 시기 일본에선 화산 폭발의 기록이 없었던 점을 감안해 백두산에서 들려왔을 가능성을 찾아보자. 이것이 가능하려면 화산 폭발 소리가 1000km가 넘게 전달돼야 한다. 수중 음파를 연구하는 김성복 교수는 직선으로 나가는 소리도 물이나 구름 같은 사물에 부딪히면 반사되고 굴절돼 곡선을 그리며 전달된다고 말한다.
지역 백두산 화산 폭발 소리는 동해 바다와 구름이 반사판 역할을 하면서 일본까지 갈 수 있는 것이다. 화산 폭발 소리를 200개의 로켓이 한꺼번에 발사되는 소리로 가정해봤다. 물리와 수학이 결합된 분석은 저주파의 화산 폭발음이 귀전을 때릴 정도로 충분히 1000km 밖에 일본까지 전달될 수 있는 것으로 나왔다. 백두산으로부터 1000km 떨어져 있는 일본 쪽에서 들리는 소리는 30Hz에서 약 100dB 정도였습니다. 이 정도의 소리는 우리가 대형 직경이 2m 되는 대형 북을 정중앙에서 세게 때렸을 때 들리는 소리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939년 1월 일본 역사가는 영문도 모른 채 하늘에서 들려오는 이런 소리를 기록했을 것이다. 그리고 화산재의 공격을 받아서인지 일본 동북 지방은 반란에 휩싸이게 된다. 레토라는 이 두 글자는 발해 멸망 이후 200년간 고려사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다. 레토는 발해 유민들이 고려로 망명한 사건들을 말한다. 기록상으론 발해의 왕족에서 관료와 군인 등 발해의 지배계층에 있던 사람들이 주축이 된다. 적게는 10여 명 선에서 많게는 한꺼번에 만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고려로 내려온다. 이런 발해인들의 망명은 당시 고려 전체 인구의 10%에 달하는 30여만 명으로 동북아 인구의 대이동이었다. 초기 단계에서는 어떤 정치적인 망명객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들이 이제 고려로 그들의 정치 망명지를 택했던 것은 아마도 발해와 신라, 이 발해와 고려 간의 어떤 역사적인 공동체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지 않았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레토는 발해 멸망 한 해 전인 925년을 시작으로 200년 동안 계속된다. 하지만 938년 이후 40여 년간은 한 차례의 기록도 없다. 백두산 분화가 939년으로 압축된 것을 감안하면 화산 폭발이 레토에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을 배제하긴 힘들다. 그 가능성을 백두산을 닮은 또 다른 화산에서 찾아보자. 뿜어져 나오는 화산의 뜨거운 열기에 산을 둘러쌌던 빙하가 모두 흘러내렸다. 화산은 빙하가 흘러내린 자욱으로 수십 개의 골짜기를 만들었다. 해발 고도 2000m가 넘는 지역에 쌓인 빙하는 여름이 되도록 녹지 않고 해마다 두텁게 쌓여간다. 세르게이 박사는 이런 빙하가 화산 폭발 시 엄청난 재앙으로 이어진다고 말한다. И если вулкан активный и происходит извержение с излиянием лавы со сходом пирокластических потоков, то вероятно образование грязевых потоков, которые называются лахары. Эти потоки с большой скоростью, с большой мощностью устремляются вниз, что может привести к крупным разрушениям на склонах вулкана и даже на подножиях. 화산 분출과 함께 쏟아져 나온 화산재는 빙하의 녹은 물과 뒤섞여 진흙탕으로 변한 채 무서운 속도로 하류로 흘러내린다. 그 속도는 시속 100km에 달할 때도 있다. 필리핀 피나투버 화산 폭발 때 이 라하르 때문에 25만여 명의 이재민이 생겨났다.
장백 폭포는 백두산에서 가장 높고 수량이 많다. 이 폭포 또한 천년 전 화산 폭발 때 생겨났다. 장백 폭포가 흐르는 방향은 백두산 천지에서 북서쪽으로 거대한 협곡이 뚫려 있는 자리에 있다. 이 거대한 협곡은 빙하가 물러나면서 생겨났다는 기존 학설과는 달리 천년 화산 분출 때 라하르가 쏟아지면서 만든 것이다. For the pumice flow, you can be right when it flow to the north, it cut the valley into the shape like a U shape. Someone said it was formed by glacier, by water, but in fact, it was formed by fire. 장백 폭포 위로 엄청난 양의 진흙 홍수인 라하르가 쏟아져 내렸다. 이 라하르는 파괴적인 속도로 백두산에서 반경 100km까지 초토화를 시켰으며 멀게는 1000km까지 흘러갔다. 백두산에서 100km가 넘게 떨어져 있는 한 하천. 하천 옆으로 거대한 성벽처럼 천년 전 천지에서 쏟아져 나온 라하르가 두텁게 쌓여 있다. 뜨거운 진흙 홍수에 휩싸인 당시의 모든 것은 이 속에 갇혀 있다. 이런 자연의 파괴적인 힘 앞에서 생존하기란 어려웠을 것이다. 이곳은 발의 수도인 상경성에서 당나라 장안을 오가는 발의 제일의 교통로였다. 나리사와 교수와 함께 역사서에 기록돼 있다가 천년 전 백두산 화산 폭발로 사라진 발해 시대의 마을의 현황을 조사했다. 그 결과 백두산 폭발 이후 강 주위에 있던 마을들이 대부분 사라진 것으로 확인됐다. 100近い廃県になった量の量で廃県された廃県の土地を検証しましたところいずれも大きな川べりの町県が廃止されていると 백두산을 중심으로 한 주요 고을들은 발해 멸망과 백두산 분출 이후 더 이상 기록에서 전해지지 않고 있다. 少なくとも全てとは言いませんけども、その多くについてはそういったものの分布と一致していると。これは一応事実です。ですから、もしかしたらそういったようなその集落というのは、集落が消え去った理由というのは、そのいわゆるその10世紀噴火によるものなのではないかというふうに考えています。 백두산 라하르가 들이닥친 곳에 묻혀 있던 발해 시대 토기를 찾아냈다. 토기를 갈자 전형적인 백두산 화산 분출물인 하얀색의 부석임을 알 수 있다. 이는 백두산 폭발 분출물을 재료로 토기를 만들어 사용하던 발해인들의 마을이 그 뒤 백두산 천년 분화 때 라하르에 뒤덮였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약 1000년, 1100년, 1200년 그 당시 발해 시대에 살던 그 사람들이 그 이전에 나와 있는 백두산 주변에서 쉽게 채취할 수 있고 쉽게 구할 수 있는 그 부석류 라하르 퇴적층을 이용해서 이런 토기를 만드는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백두산에서 쏟아져 나온 지향은 주변 지역의 재기불능에 심각한 타격을 미쳤다. 여기서 새로운 이론을 도출해낼 수 있다. 과학적으로 증명해낸 화산 폭발의 시기는 939년 1월. 당연히 백두산 화산 폭발은 발해 멸망 이후며 이는 발해의 회복을 꿈꾸는 발해 부흥 운동에 영향을 미쳤을 수밖에 없다. 926년 1월. 황제 대인선의 항복으로 발해는 멸망했지만 부흥운동은 그때부터 시작된다. 발해 함락 이후 거란은 백두산 주변이던 상경성에서 수도를 요양으로 옮긴다. 그리고 발해 부흥운동도 백두산 화산재해가 미치지 않는 지역에서 일어난다.
끈질긴 민족성을 보였지만 중심지를 상실한 부흥운동은 하지만 많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결국 백두산 거대 화산 폭발은 고구려를 발해가 계승했듯이 발해를 계승할 수 있는 국가의 탄생을 막았는지도 모른다. 군 편에 사신을 보냅니다. 조칙을 보냅니다. 예, 발해왕이 항복했으니까 너희들도 빨리 투항하라. 이렇게 해갖고 하는데 사실 그것이 먹혀들지가 않습니다. 우리 발해민으로서는 좀 어떻게 보면 갑작스러운 것이죠. 수도성이 함락되니까. 그러면서 당연 그거는 결국 뭐냐면 거란이 완전하게 발해를 장악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발해는 전쟁으로 멸망했지만 그 부흥운동이 백두산에 묻히면서 만주는 한민족의 역사에서 사라진다. 1000년 전 카일랜드라 왕조는 전래된 불교와 함께 이 지역에서 번영을 누렸다. 곧 산자의 왕조에 힌두교도 들어왔다. 두 종교가 번성하며 공존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주변의 풍부한 식량 때문이었다. 따뜻한 날씨와 함께 비옥한 토양은 벼 재배가 1년에 3번까지 가능하다. 미라피 화산에서 나온 화산재가 비옥한 토양을 만들어주기 때문이다. 지금도 화산재를 쏟아내고 있는 미라피 화산 주변은 화산 폭발의 위험에도 인구 밀도가 가장 높다. 고대 왕조도 이 화산재 때문에 번영을 누릴 수 있었다. 하지만 10세기 미라피 화산은 엄청난 폭발을 일으켰으며 번성하던 고대 왕조도 그때 화산재에 묻혀 사라졌다. 그리고 1000년이 지나서야 묻혀있던 화산재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역사서는 아니지만 천년 전 백두산 화산 분화와 관련한 기록은 다른 형태로 남아있다. 중국인의 시각에서 쓴 역사책을 몽골어로 옮겨 적은 이 경전은 이인, 즉 오랑캐라는 용어가 나온다. 지금으로부터 5000년 전 백두산이 큰 화산 폭발을 일으켰다. 천지가 흔들렸다. 주변에서 사냥과 농사를 짓고 살던 오랑캐들은 하늘이 노했다며 서둘러 떠났다. 기록엔 이들이 백두산에서 2000km가 넘는 거리인 중국 태산까지 이동했다가 수십 년 뒤 다시 돌아갔다고 전하고 있다. 그만큼 백두산 화산 폭발의 규모가 엄청났으며 고대인들의 심리에 엄청난 충격으로 이어졌을 것이다. 태평양의 주요 비행 항로인 캄차카는 사라 꿈틀대는 불의 땅이다. 300개의 화산 가운데 3000m가 넘는 29개의 거대한 화산들이
불과 연기를 뿜고 있다. 화산 폭발은 갑작스레 찾아오지만 지진이라는 신호를 사전에 보내기도 한다. 이곳에선 활화산들이 언제 분출할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진의 규모로서 화산 분출의 규모를 파악해 비행 항로를 수정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화산 분출의 규모가 크면 뿜어져 나온 화산재는 성층권인 비행 항로에까지 올라간다. 미세한 화산 분출물들은 비행기 엔진 등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 Много случаев, когда самолеты попадали в пепловые облака, и это вызывало остановку двигателей. Правда, жертв не зафиксировано, но большой материальный урон двигателя по самолетам был нанесен. 피나투버 화산재는 아예 태양빛을 가려 지구의 평균 온도마저 떨어뜨렸다. 화산재는 공중에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기온을 낮추는 등 전 지구적인 영향을 미친다. 백두산 부석층을 미세한 분말로 만든 뒤 물에 띄워보았다. 빛을 비추자 미세한 가루에 모두 반사된다. 이런 원리로 대기 중에 올라간 화산재들은 태양빛을 분산시켜버리며 지구의 평균 온도를 떨어뜨리게 되는 것이다. 그러한 에어로들은 그 태양빛이나 어떤 그 광에너지를 흡수하는 효과보다는 반사하는 효과가 높기 때문에 그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먼지가 발생했을 때는 상당 기간 동안 그 대기를 차갑게 하는 냉각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런 입자들은 황사보다 훨씬 미세해 길게는 10년간 공기 중에 떠다니며 영향을 미친다. 부경대 슈퍼컴퓨터의 도움으로 백두산 화산재들이 대기 중에 어떻게 확산됐는지를 시뮬레이션했다. 백두산 화산재를 지난 10년간의 전 지구적인 1월 평균 제트기류 방향에 대입했다. 백두산에서 분출된 화산재는 긴 띠의 모양을 이루며 단 14일 만에 지구를 한 바퀴 돌아 나온다. 화산재가 초당 100m를 날아가는 것이다. 여기에 최소 몇 주간 지속된 화산 분출물을 대입하면 그 결과는 또 달라진다. 화산재는 더욱 두텁고 끊어지지 않는 긴 띠를 이룬다. 이로 인해 북반구의 기온이 최고 0.8도 내려갔으며 이런 영향이 6년간 지속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성층권 같은 경우에는 대기가 상당히 안정하기 때문에 전 지구적인 북반구 전 지구적인 규모로 이동이 되고 또 북반구 기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무엇보다 발해를 중심으로 한 백두산 주변 지역에는 월 평균 2.25도라는 기록적인 온도 하락 현상이 나타났다. 중국 역사서에 나타난 기후 변화를 모은 책에는 10세기에 이런 기후 변화가 잘 나타나 있다. 온난기였지만 예전에 볼 수 없었던 급작스러운 한랭 현상이 기록돼 있다. 이런 현상들은 발해의 주요 산물이자 국력의 밑바탕이었던 쌀 재배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그 당시 그 농경사회에서는 상당히 그 기온이 내려가게 되면은 농작물이 자랄 수가 없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농작물 생장량이 감소하거나 또는 심지어는 엄청난 대기근이 발생해가지고 많은 백성들이 아사하는 경우도 흔히 나타나고 해서. 10세기는 전반적으로 지구가 따뜻한 중세 온난기에 해당한다. 하지만 이런 시기에 갑작스러운 기후의 변화는 오히려
더 큰 혼란을 부채질할 수 있는 것이다. 더군다나 그 당시에는 국제 교역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였기 때문에 만약에 온난한 상태에서 기상 이변이 나타났을 경우에는 뭐 기아라든가 흉년이라든가 이것이 이어져서 피해가 엄청났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미세한 화산재가 태양빛을 찬란하면 노을은 강렬한 붉은색을 띈다. 영문도 모른 채 너무 붉은 하늘이 지속되면 이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불안은 공포로 바뀌었을지도 모른다. 몽골은 백두산 화산재의 흐름과는 반대 방향에 놓여 있다. 하지만 시뮬레이션 결과 백두산 화산재는 13일 만에 이곳 상공을 지났다. 외부로부터 흘러드는 물이 없는 이 호수의 밑바닥엔 과거의 기록들이 고스란히 남아있다. 두 전문가는 홉스걸 퇴적층 분석을 통해 고기후를 보고 나는 연구를 진행 중이다. 퇴적층에서 나온 생물들을 분석하면 그 시대의 기후 조건을 알 수 있다. 특정 연대에 화산재가 내리는 등의 기후 조건이 급변하면 호수의 환경도 바뀐다. 이럴 때면 퇴적층에 살고 있는 생물들의 생육 상태도 달라진 호수 환경만큼 변하게 된다. 호수의 환경이 나빠지면 그만큼 껍질에 구멍이 나거나 성장하지 못한 채 죽는 비율이 높아진다. 135m까지 내려간 코어는 홉스걸의 퇴적층을 끌어안고 올라온다. 백두산 폭발이 발생한 천년 전 퇴적물은 호수 퇴적층에서 가장 위쪽에 해당한다. 이 퇴적물을 조심스럽게 떼어내 분석했다. 다른 층과는 달리 제대로 자라지 못한 채 석회 성분의 껍질들이 심하게 깨져 있다. 부분적으로 물의 상태에 따라서 이것들이 보존 상태가 또 달라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그게 추운 수온이라든가 아니면 약간의 그 산성도가 높아지면 일부 용해가 일어나가지고 굉장히 얇아지고 또는 일부는 아까 이제 깨지거나 구멍이 뚫리는 그런 상태로도 나타나는 거죠. 백두산 화산재가 지구를 한 바퀴 돌아 몽골 홉스걸 환경에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짙은 안개가 드리운 백두산 자락의 아침은 고요하다. 구름도 해발 3,500m에 달하는 백두산의 높은 봉우리를 넘지 못한다. 아래의 부하를 꿈꾸는 부흥운동은 만주 벌판 곳곳에서 이미 조직적으로 일고 있다. 하지만 땅속은 벌써 몇 달 전부터 끓어올라오고 있었다. 그리고 정오 무렵 심한 지진이 수차례 오가더니 갑자기 눈 덮인 백두산이 굉음을 내며 기어이 폭발한다. 그 분출물이 단 수분 만에 25km 성층권 상공까지 올라간다. 곧이어 무너진 화산재 기둥은 지상으로 맹렬히 쓸려 내려오기 시작한다. 그 사이에 만나는 모든 것을 휩쓸어버린다.
이틀간 지속된 백두산 분출은 대낮을 한밤으로 만든다. 어디로 도망갈 곳도 없다. 3만 평방킬로미터가 초토화되고 70만 평방킬로미터가 화산의 영향권에 들어간다. 살아남은 자들은 하늘의 재앙이 그치기만을 기다릴 뿐이다. 그리고 몇 달 뒤, 짙은 화산재를 거둔 백두산. 1000m가 가라앉은 곳엔 둘레 14km의 거대한 호수, 천지가 생겨났다. 이곳에서 쏘아올린 아리랑 2호 위성이 백두산 천지 주변을 정밀하게 촬영하는 데 성공한다. 백두산 화산 분출 연구에 정밀도를 높이는 자료가 된다. 문의일 교수는 지난 90년대부터 인공위성 마이크로웨이브를 통해 백두산의 재폭발 가능성을 연구 중이다. 추적 결과 백두산은 미세하지만 꾸준히 솟아오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작년까지 보면 한 1년에 2, 3mm 정도 계속해서 백두산이 융기를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그게 몇 년 더 관측을 해서 똑같은 결과가 쭉 계속된다면은 화산학적으로 이게 그 우리가 해석을 해가지고 대비를 해야 되겠죠. 백두산 자락은 나무의 바다를 이룬다. 하지만 지표면으로부터 화산 폭발의 신호인 게스 분출이 많아지면서 고소하는 나무들이 늘고 있다. 가장 우려할 만한 것은 최근 용암의 상승 속도가 위험 수준에 다다랐다는 분석이다. 지금으로부터 2800만 년 전, 백두산은 멘틀에 있는 열점에서 갈라져 나온 용암들이 지속적으로 지표면을 뚫으면서 만들어졌다. 하지만 용암의 근원지인 이 열점이 최근 몇 년 사이 천지를 향해 계속 상승하고 있다. 중국 길림성 지진국의 비공개 자료를 시뮬레이션화하자 용암의 열점들이 천지 아래 최고 10km 지점까지 상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것은 백두산의 재폭발이 임박해지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我们现在认为它喷发的可能性有10%到20%这样一个大概的尺度上。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백두산 주변의 지진은 지난 2002년 이후 급속히 빈발해졌다. 중국 장백산 지진국의 백두산 지진 자료는 분출의 시기가 임박했음을 알려준다. しかしトータルとして見てみますと、やはりその噴火というのは、まあいつかというその正確な当然予測はできませんけども、まあ比較的近い将来に起きたとしても何らおかしくないと。 중국은 백두산 재폭발이 일어나면 화산재와 화산 홍수 등으로 최소 10만 명이 큰 재앙을 겪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과학적 분석을 통해 본 백두산은 천년 전 일찍이 인류가 경험해보지 못한 거대 분화를 일으켰다. 주변 지역을 초토화시키고 북반구 기후에도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백두산 천년 분화를 기록한 역사서는 없다. 아니면 백두산 자락 어느 곳에 묻혀 있어 아직 발견되지 않았던지, 어쨌든 둘 중 하나다. それを我々はだから見つけなくちゃいけないんですけども、今まで見つかってないということだけは言える。だから全く歴史の記録がなかったとはちょっと言えないです。
발해 멸망기와 때를 같이 했던 마타란 문명이 화산재에 묻혀 멸망했음을 안 때는 천년 뒤 화산재를 걷어낸 뒤였다. 백두산에서 흑룡이 불칼을 휘두르며 나타나 마을은 불타고 물길은 메말라 사람들이 살 수 없게 됐다. 어느 날 백시성을 가진 장수가 나타나 천상에서 내려온 공주의 도움으로 백두산 옥샘에서 백일간 샘물을 마신 뒤 긴 장검으로 흑룡의 불칼을 빼앗았다. 불칼을 잃은 흑룡은 동해로 달아났고 그 자리엔 지하수가 강물처럼 솟아올라 지금의 천지가 되었다.